오늘 트리 떠나는 사람 여기 라이드 해주고 저는 갑니다. 오늘 이제 출발하는 텍사스로 출발하는 우리 동지 지금 커플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저기 그 랜딩 기어가 제 차가 지금 오늘 드라이빙 테스트 나갑니다. 오늘 이제 새로 입사하기 위해서 드라이빙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제 차로 드라이빙 테스트 하기 위해서 지금 트레일러 견인하러 가고 있습니다. 커플링 잘 됐고요. 차를
차를 좀 한 1m 정도 빼가지고 뒤에 라이트랑 라이트 켜놓고 차를 일단 1m 정도 빼요. 라이트 켜고 비상 깜빡이 켜고. 잠깐만요. 이리 와봐요. 내려와 봐요. 얘네들은 에어를 잠가 놓거든요. 여기가 여기 아니 이거. 아, 이거? 예. 네, 어. 그 저쪽 반대로 반대. 네, 그로 맞아요. 네, 됐어요. 그래야지 이게 풀려요. 네, 됐어요. 나머지 됐어. 해가지고 한 1m 정도 빼가지고 뒤에 나이트를 모르니까 나이트를 켜놓고요. 슬레디 두 번째 예. 야, 웨이트 세는 게 어떤 거냐 지금 웨이? 예. 웨이? 예. 드라이빙 스탠드 아, 여기가 아 여기네 예. 예. 됐습니다. 됐어요? 에어컨을 저 가운데 거 눌러요. 그래야 돼. 됐어요. 오케이, 끝나. 우리 보스가 타고 드라이브 테스트를 나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테스트 드라이버. 그래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조심조심 진행하고 있는 우리 테스트 드라이버입니다. 오른쪽에 라이트가 안 들어오네.
이용했습니다. 100km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트럭이 더 빨라요, 지금. 제 차가 이렇게 저렇게 잘 나갔나? 저 차는 이제 여기서 빠져나가고요. 저는 이제 집으로 갑니다. 오는데요. 사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드라이빙 테스트 이제 하게 하고 가는데 이제 그 잠깐 얘기하는 동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한국 사람들이 회사에다가 컴플레인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알고 있냐 그러더라고. 알고 있다 그랬어요. 그 미친 놈들이라고 그것들 신경 쓸 거 없다고.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네, 걔네들이 이제 막 회사를 나쁘게 얘기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걔네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미친 놈들이니까 신경 쓸 거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쪽팔려 가지고 쪽팔려요. 제가 뭘 잘못했나? 그런다고 모르지만은 뭘 지들이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아, 회사에서 그런다고 저를 그 사람들 말을 믿겠습니까? 지들이 뭔데? 야, 니들이 뭔데 그래?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그래서 뭘 어쩌자고? 나를 뭐 트럭을 못하게 하려고? 상관없어. 니들 아무리 개질을 떨어도 뭐 내가 뭐 트럭 못하면 뭐 죽을 것 같냐? 아주 진짜 이거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정말 쪽팔립니다 진짜. 어느 나라 사람이 자기 나라 그 사람들을 그렇게 다니는 회사에 이렇다 저렇다 뭐 뭘 잘못했다고 그 한들 뭐 하겠냐고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일들이 없나? 그러니까 내가 니들을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미친놈들이라고. 그게 뭔데? 그 트럭 20년 30년 헤쳐먹어가지고 하는 짓거리들이 그런 거냐? 니들이 뭔 꼬투리를 잡아서 나를 어떻게 할 건데 한번 해봐. 되는가? 오직 할 게 없으면 사기꾼이라고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회사에 그런 걸 가서 이메일 보내고 그래? 아이고. 얼마나 한심하고 쪽팔리는 짓거리입니까 이게. 같은 한국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취업시키려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다가 갔다가 그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뭐 때문에 그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 인간들은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나하고 지하고 일면식이라도 있고 뭐 내가 뭐 지한테 뭐 피해를 줬다고 모르지만은 돌아가면서 지랄들을 하더라고요. 이제 아니 유튜브에서 뭘 진실을 공방을 해?
미친 새끼들 아니야 이거. 아니 자기 경험을 얘기한다는데 그게 옳고 그런 게 어딨어. 니네들은 자체 수준 이하가 지적 능력이라는 게 전혀 없는 놈들이야. 인생 살아도 헛산 것들이고. 뭐 논리가 있어야지 뭘 해볼 거 아니야 니네들은. 아는 게 없잖아 아무것도. 논리도 없고. 그러니까 난 비난하고 욕하는 것밖에 유튜브로 못하잖아 그런 거 가지고. 왜? 뭐가 할 게 없거든. 할 얘기가 없거든. 그런 거 아니면은. 그런다고 매일 뭐 왔다 갔다 하는 얘기 하자니 네가 해도 지겹지. 그런 얘기 하려니까. 그런다고 뭐 너희들이 상식이 있어가지고 무슨 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남 욕하는 거 쉽거든. 계속 만들 수가 있잖아요. 남의 안 좋은 점은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럴 거다 인가 해가지고. 나는 남을 안 좋게 얘기하는 거 잘 안 되던데. 나도 좀 하려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니네들을 다 밟아버릴 수 있어. 니네들 아무리 논리를 가져와서 얘기해봐. 니네들 1분 안에 니네들 논리 개쓰레기로 다 만들 수 있어. 니네들은 아무런 그런 게 없으니까 욕만 하고 그런 이상한 짓만 하고 있고 그러잖아. 뭘 니네들이 뭔 반박을 해. 해봐. 내가 하는 내 유튜브에서 했던 말에 대해서, 어? 니네들이 한번 논리를 가지고 얘기해봐. 내가 니네들한테 그런 반박거리를 주려고 내가 그걸 하겠냐? 니네들 머리로는 상상이 안 돼. 뭐가 대화가 돼야지 대화를 얘기를 할 만한 상대가 돼야지 대화를 하는 거지. 니들하고 내가 뭔 얘기를 하겠냐. 이런 수준으로 그런 기가 막혀야지. 내가 뭐 회사에서 니들이 그런다고 뭐 내가 잘린다고 내가 눈 하나 깜빡할 거 아니냐? 그런 걸 가지고 왜 잘라? 우리 회사 사장도 구독자야. 니들처럼 구독도 안 하고 남의 영상 마음대로 보지 마. 미친 새끼들이. 그냥 양심 있으면 구독이라도 하고 보든지. 구독도 안 하는 주제에. 나도 니네들 욕하라고 니네들 말 한마디 한마디 다 반박하라면은 끝도 없이 할 수 있어 임마. 왜? 니네는 논리는 개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래.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들이잖아 다. 야, 지들이 잘났다고 떠들지만은 그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그런 논리들이야. 니네들이 봐봐 한번. 니네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은 남의 뒷조사나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만들어서 내가 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 짓을 하고 있어. 얼마나 한심하냐. 나한테만 그래. 왜 다른 사람한테 아무 연관도 없는 사람들한테 그러지 말고. 나는 니네들이 뭔 짓을 하든 전혀 관심이 없어. 근데 나는 그런 거 알려고도 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회사 그냥 오늘 뭐 예? 또 오늘 트립 나가는 친구 이제 그 태우다 주고 또 이제 오늘 그 한 사람 이제 드라이빙 테스트 본다 해가지고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그냥 그렇게 돼서 드라이빙 테스트 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이제 보스하고 얘기할 일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유, 창피해서 내가 혼났어, 혼나. 창피해서. 아유, 쓰레기들 때문에. 아유, 정말. 우리 사장도 웃더라, 웃어. 왜 그러는지 아냐,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 미친놈들이라 그랬어, 내가.
소시오패스들이고 미친놈들이라고. 그거 아니면 니네들이 왜 그래? 아, 미치지 않고 왜 그 짓을 하고 있어? 니한테, 니네들한테 뭐 이득이 돼? 한국 사람들이 이해한다고? 뭘 이해했는데 니네들이? 뭘 했는데 내가? 한국 사람들이 취업시키는 게 뭐가 잘못됐어? 내가 돈을 받고, 거액을 돈을 받고 취업을 시키, 취업 사기를 했어? 너네들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예? 쪽팔려서 그러지, 너네들이. 지금이라도 해, 그렇게. 방해하지 말고. 방해한다고 해서 받을 것도 없고, 니네들이 아무리 개질을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 나는. 백날 해봐라, 되는가. 경력이 많으면은 경력이 많다고 누가 그걸 알아준대, 그걸. 니들이 인간처럼 행동을 해야지 그것을 그 경력도 인정해 주는 거지. 어느 사회에서 뭐 경력만 가지고 뭐 할 건데? 이름 가지고 뭐 할 건데? 경력 누가 알아준대, 그거? 니들이 알아주지. 니들끼리나 서로 그 정신으로 하잖아. 니들끼리 서로 그거 잣대대고 20년이, 30년이 그러고 있잖아. 그거에서 뭐 할 건데? 트럭 드라이버잖아. 그 외에 니네들이 뭘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남을 도와주려는데 니들 여유가 안 되잖아. 정신적으로, 지적으로도 다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못 하잖아. 그러니까 남이 하는 거 보니까 배 아프잖아. 저거 보니까 저렇게 하면 돈을 엄청 벌 것 같으니까 배 아프잖아. 니들 수준으로 하면 돈을 벌지. 왜 내가 니네들한테 큰소리 치겠냐. 그런 일이 일도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니네들이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 그냥 추측이잖아. 니네들이 그냥 내피서열이잖아. 뭐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하려면은 그냥 고소하면 되고, 피해봤으면 고소하면 되고, 뭐가 있어야지 뭘 하지. 그러니까 그냥 어그로나 끌려고 인터넷에 이 새끼 나쁜 놈이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옆에 따라다니면서 그런 놈들이 그래 맞아, 그리고 어쩐지 사기꾼 같더라 또 옆에서 댓글 달아주고. 그 미친 것끼리 이렇게는 서로 이제 말이 통해. 같이 미쳤으니까 언어가 같은 언어를 쓰거든, 그 정신세계에서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게 안 통해. 백날 얘기하면 뭐하냐. 니네들 뭐 몇십 명 모여가지고 백날 얘기하면 뭐해. 그냥 크게 놀아, 크게. 그냥 크게 좀 확대 좀 시키라고. 응? 이게 뭐냐. 그 유튜브에서, 응? 깨작깨작 해가지고, 니네들끼리 뭐 라이브 해가지고, 뭐, 몇 명, 뭐, 서른 명 들어와가지고, 에? 서로 정신지로 하고 있고, 에? 그게 뭐냐, 그게. 좀 크게 해봐. 언론에도 알리고. 응? 아, 그렇게 자신만만한 놈들이 왜 못하냐고. 응? 기레기들 많잖아. 기레기들 동원해가지고 한번 해봐. 니네들은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뭐 회사에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그런 짓이나 하고 있고. 아, 내가 진짜 같은 한국 사람이라는 게 진짜 정말 쪽팔린다, 쪽팔려 니네들 때문에. 그게 니네들 캐나다에서 트럭커 20년, 30년 했던 놈들이 하는 짓거리가 딱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지적 능력을 하는 짓들이야. 더 이상 내가 이런 얘기를 더 이상 내가 유튜브에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 오늘 그냥 우연치 않게 그 얘기 듣다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백날을 얘기를 해봐라. 내 회사에서 그런 거 가지고, 예, 끔찍을 하는가.
그만 해서 뭐 하려고? 나 잘리면 그렇게 좋겠냐? 잘리면. 제발 좀 잘리게 좀, 좀 더 강하게 해라. 에? 그래야지 내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더 많이 할 거 아니야. 제발 한번 해봐. 나는 처음에 회사 입사할 때부터 다 얘기를 했어. 회사에. 그래서 나 유튜버라고 유튜브 트럭 하면서 유튜브 한다고. 에이, 정신 나간 놈들 진짜. 에이, 어떻게 그렇게 할 일이 없을까? 니들 어디 가서 인정 못 받으니까 그런 것들 남 까가지고 인정받으려고 그런 거잖아. 정정당당하게 하라고. 뭘 하려면 추잡하자 사람들이. 추하잖아.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너무 웃기는 거잖아요 그거. 내가 쟤하고 무슨 관계였어? 남의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 뭐 이런 짓 하고 있다 막 그런 얘기들을 왜 해? 어디 영어로 한번 해보지? 영어로? 어떤 놈이 대필 해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영어로 유튜브 다른 나라 애들 뭐 그런 애들한테 한번 해봐. 정말 창피합니다, 창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거기도 한국 사람들이 있는데. 백날 쫓아다니면서 내가 뭐 거기에서 아니면은 내가 뭐 갈 데가 없어서 뭐, 그래? 트럭 안 하면 뭐 내가 죽어? 나는 니들이 20년, 30년 한 거보다 트럭커 6년 하면서 니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그거 다 이뤘고 몇백 프로 성과를 다 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트럭을 하나 안 하나 그런 거 신경 안 써. 니들처럼 그거 아니면은 할 게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와가지고 자기 밥그릇 뺏을까 봐서 그게 겁이 나는 거지. 그래서 한국 사람도 못 오게 하는 거지. 같이 일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도 회사에서 잘리기를 바라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사악할 수가 있어? 지하고 상관도 없는데. 생각을 해봐라. 그게 만약에 그 사람이 절박해서 그것 아니면은 안 되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의 목숨을 끊고 그 가족의 목숨을 끊는 거나 마찬가지야. 한국에서 실직돼가지고 하루아침에 실업자 돼가지고 노숙자 되고 약한 사람들은 목숨 끊고 그 정도로 절박한 게 직업이라는 건데 그것을 건드린다는 것은 니네들은 정말로 악질 중에 악질이라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자기한테 뭘 했어? 니한테 내가 뭘 했어? 니들한테.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한테, 그 아무런 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그 회사에서 전화해가지고 메일 보내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그 사람 뭐 나쁘다 어쩌다.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거기서 그 회사에서 잘리기를 바라면서 그런 짓을 할 수야, 이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근데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러지만은, 나는 무엇을 해도 살 수는 있어. 그런 거 끄덕 안 해. 이거 아니더라도 이걸 못하게 된다면, 못하면 되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지. 평생 쫓아다니면서 한번 내가 가는 데마다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렇지만은 만약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이 이런 걸 하다가 그런 경우로 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니들이 인간인가, 그게. 니는 그 사람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 딸린 가족들의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아주 흉악범이에요, 흉악범. 살인자라고. 사람이 넘지 말할 선이 있는 거고, 내가 어느 정도 해를 당했다 해도, 설상 어떤 손해를 보고 피해를 봤다 해도 그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거든, 그 범위 내에서는. 근데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한테 가서 그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그걸 뭐 이 사람을 자르라 뭐하라 이런 식으로, 그게 뭐야? 그렇게 보내는 이유가 뭐냐? 자르라는 얘기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명분으로 자르겠어? 누가 그랬다고 여기서는 그럴 것 같아? 니들 생각이야. 니들이 아무리 개지랄해도 자기들한테 손해 없으면은, 자기들한테 직접적인 그 원인이 아니면은 해고할 수도 없는 거라고. 함부로 남의 그 직업에, 생사 흘린 직업에다가 손을 댄다는 것은 니네들은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고, 얘가 반드시 밝혀내가지고 니네들 허위사실에 의한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니네들 끝까지 내가 할 거니까 니네들도 준비 잘해. 사람이 어떻게 악랄해도 이렇게 악랄할 수가 있어요? 꼭 그 사람이 뭐 흉기를 가지고 그 사람을 해하고 뭐 그런다 해서 그게 위협이 아니거든요. 실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밥줄을 끊는다는 것은, 그래서 법으로도 함부로 이렇게 해고 못하게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을 해놓고 있는 거라고. 왜?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근데 니들이 뭔데? 니들이 뭐 이메일 보낸다고 뭐 사장이 뭐 그걸 해서 뭐 나를 뭐 징계위원회 해보하겠어? 해고를 시키겠어? 그러니까 니네들 수준이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거야. 뭐가 있어야지 뭘 해지. 증거만 있으면 뭘 니네들이 못했겠냐? 증거만 있으면 니들이, 내가 불법적인 증거만 있으면 니들이 뭘 못했겠냐고, 지금까지. 100번을 하고도 남았지. 근데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무것도 없거든. 그리고 설상 내가 그런 걸 해가지고 돈을 받는다 해도 그게 뭐 잘못된 거야? 돈을 받으면 또 어때? 받을 수도 있지만은, 니들이 그런 찌질한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할까 봐서 나는 내가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스스로 당당해. 니들처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어그로 끌어서 유튜브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길을 쓰지만 안 되지. 그건 안 돼. 너네들이 컨셉을 잘못 잡았어. 좋은 얘기를 해도 안 되는데 니들처럼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야. 절반은 또라이라고 하지만은 아무래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좋은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제발 정신들 차리고 차리든지 말든지 니들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 집 여기 있으니까 찾아와라. 뒤에서 그짓 하지 말고.